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오늘강 삼강에서 수동태라는 말 역시 이제 여러분들 슬슬 들어보게 될 것이야. 수동태란 말을 슬슬 듣게 되는데 수동태, 능동태 이런 말들 너무 겁먹지 말고 간단해. 야, 이렇게 해보자. 한국말부터 먼저 개념해보자. 나는 그를 사랑해.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받아. 됐지? 나는 그를 사랑해는 주어가 행위를 하는 입장. 그는 나에게 사랑받아 할 때는 주어가 행위를 뭐 하는 입장? 당하는 있거나 받는 입장이지, 그지? 그걸 영어에서 뭐라 그래? 수동태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한국말에서는 뭐뭐 하다가 능동 개념이고, 뭐뭐 받다,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가 수동 개념이지, 그지? 영어에서는 그렇게 되다, 받다, 당하다를 어떻게 표현해 줄까?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할까? 그래, 그냥 PP가 아니라 뭐. 주어 다음에 비동사 쓰고 PP, 과거분사. 또는 어떨 때는 주어 다음에 get동사 쓰고 PP 쓸 때도 있어. 이렇게 주어 BPP나 주어 get PP. 이렇게 쓰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하다가 아니라 주어가 되다, 받다, 당하다. 이것도 주어가 됐다, 되다, 받다, 당하다야. 자, 한번 해볼게. He got shot 했어. 무슨 뜻일까? He got shot. What happened to him? He got shot. 그는 총 맞았다야. 그가 총을 쏜게 아니야. 총 맞은 거야. 왜? shoot 이란 단어가 쏘다, 발사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이랬지? 근데 he got shot이야. shoot shot shot이야. get pp 썼어. 그가 총을 쏜게 아니라 그가 총 당한 거, 총 맞은 거야. 이게 get pp야. 쏭태. 알겠어? 무슨 말인지? get pp도 많이 연습해야 돼. bpp만 하지 마. get pp 꼭 많이 알아둬.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I don't want to get married 했어. 자, 어떤 뜻이겠어? 오케이, 그거야, 정확하게. 나는 결혼 당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na get married. 나는 결혼 당하고 싶지 않아. 한국말로 물론 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고 맞지만, 걔들은 수동으로도 쓴단 말이야. I don't wanna get married. 난 결혼 당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야. get PP. BPP도 물론 쓰지만, 자, 수동태 가서 좀더 자세히 배울 거야.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주어가 행위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지. 거기 예문 잠깐 봐봐. I killed him. 나는 그를 죽였다. 근데 그 아래 보니까 he was killed by me. 그는 나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당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BPP야. 자, 당하다 몇개 해볼게. 자, 당하다 지금 다 다섯 개만 딱 연습하고 마칠게 하겠지. 당하다 다섯 개야. 수동태 의미를 딱 맞추고 가자. 그래서 당하다 다섯 개. 응? 첫 번째 너희들 살면서 당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게 뭐야? 당하는 경우. 당한다는 건이 사람이 원해 안 원해? 원하지 않고서 일어나는 일이 주로 많겠지. 아무래도 당하다란 말이니까. 그지? 자, 뭐가 제일 많겠어? 얘기해봐. 오케이. 사기당하다. 그지? 사기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사기당하다. 두 번째 뭐 있겠어? 어? 강도, 오케이. 그러니까 뭐, 강도당하다. 맞아. 강도당하다. 도둑당하다가 강도당하는 것 같아. 털리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어? 거절당하다. 괜찮아. 거절당하다. 그 다음에는? 살다가 어? 강도 얘가 했잖아. 강요당하다. 강요당하다. 다 맞는 말이야. 그다음에는 폭행당하다. 그지? 그다음에는 여자들 당하다. 그거. 그지? 그다음에는 살해당하다.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이야, 이놈들아. 뭐 특별하게 있어? 그다음에는 또뭐 있겠어? 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해버린 것들이야. 이런 게 당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이런 말도 있을 것 같아? 말당하다? 말당하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것 같아, 그지? 걔들은 써, 그런 말도. 말당하다. 말당하다도 쓴단 말이야, 알겠어? 말당하다. 자, 이제 지금부터 8개 했어, 그지? 자, 그럼 이제 사기당하다부터 한번 해볼게. BPP 쓰는 거야, 지금부터. 나 사기당했어. 그럼 사기치다가 영어로 있어야 될거 아니야. 속이다, 사기치다, 그지? 자, 영어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cheat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take in이란 말도 써. 이런 말. 두 가지 가르쳐줄게. 이거는 뭐다? 수거동사, phrasal verb. 이건 보통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사기치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뭐가 되겠어? 나 당했으니까. I was 뭐? cheated. 나 기만당했어. 사기된. 아니면 이거 쓰면 뭐가 돼? I was taken in. 됐지? 그럼 두 번째, 아까 내 뭐였어? 무슨 당하다? 강도당하다. 그지? 그럼 I was robbed. 나 강도당했다. 털렸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가 되냐면 훔치다가 되는 데서 내가 도난당했다야. 내가 도난당하는 거야. 나 보상당하는 거야. 밤에 자다가 눈 떠보니까 어디 딴 집에 가 있어. 내가 도난당하는 거야. 이건 되게 어색한 표현이지. I was robbed. 내가 털리는 거.
알겠지? I was robbed. 그 다음에는 아까처럼 I was 뭐? 뭐 당하다? 그래, 거절당하다? I was rejected 한번 써줄게. reject란 단어가 거절하다, 퇴짜 놓고 하나 더 있어. I was rejected. 나 거절당하다. refused도 물론 쓸 수 있어요. I was refused or I was rejected. 그 다음 또 뭐 썼어, 니가? 폭행당하다. 해봐, 아, 너 맞는 거야, 자식들아. 뭘 생각해? I was beaten. 두들겨 맞다. 폭행당하다. 알겠지, 무슨 말이지? 또 그러면 I was 뭐라고 그랬어? 에? 아까 했던 거. 강요당하다. I was forced. 그지? force가 강요하다는 뜻이니까 I was forced, 나 강요당했어. 됐지? 그 다음에 I was raped 또는 I was killed란 말은 없어. 그냥 그럼 난 누구야? 나 말한 난 누구야? 난 살해당했어? 그럼 말한 난 누구야? 귀신. 그렇지. 귀신 경우에는 가능해. 그치? 그래서 부동의 3인칭으로 와서 He was killed. 그는 살해당했다. 라든가. 알았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잖아. 뭐 있었냐? 마지막 마무리가. 있었는데? 나는 뭐, 아, 말당하다. 내 마지막에 있지? 말당하다. 있어, 없어? 있어? 걔들은 뭐야? I was, 뭐겠어? 말해봐. told. 알겠냐? I was told. 그럼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 거야. 내가 말 당한. 그래서 난 듣다라고 해석해. I was told 같다. 난 들었어. I was told. I've been told. I was told. 이런 말 들어봤지, 그지? 이게 바로 내가 들었다라니. 왜? 남들이 나에게 말한 거, 내 입장에서 말 당한 거니까. 들었다. 이런 것들이 수동태라고 하는 거야. 수동태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돼. 알겠지? 자,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3강이 되겠어. 자, 용어 정리 한번 쭉 해보고 짝 개념이란 말, 유도부사란 말, 수동태란 말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다음 마지막 시간에 이제 분사 형용사, 뭐 분사 구문, 동명사, 가정법 뭐 이런 말들이라든지 또는 뒤에서 시제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뭐 완료시제란 말, 선생님 뭐 도치 그런 말도 쓰는데 도치가 도대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게. 자, 잠시 후에 마지막 4강이 출발됩니다.